뭐라도 써는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쭉쭉쭉해서 29 넣으면 A30까지 해서 2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해서 A29까지를 빼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들이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A30 빼기 A1이라고 생각했어? A1을 안 봤어. A1이 떡하니 있는데 못 봤다고? 이걸 지웠지, 너 그냥. 안 쓰니까. 아니, 이걸 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30초면 풀겠다. 어이없게 틀리는 거 없게 하자고. 그렇게 된 거. 너 이거 일반항을 이렇게 잡았지? 루트. 3n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n 플러스 1분의 1 맞아? 유리화했어? 이렇게를 곱했어? 이 식이 깔끔하게 적혀져 있어? 줘봐. 네가 보여줘. 어디 있다고? 여기 있잖아요. 봐. 내가 지금 쓰는 과정은 일단 없네. 네. 아, 편집해. 요약한 거예요. 거기서 다시 봐. 봐봐. 과로 안 썼지? 그래서 날려 먹었지? 가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산 때문에 과로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을 안 남겨놓지, 마삼을. 마삼을 안 남겨놓고 틀렸다고. 네가 한 답은 9잖아. 9를 3으로 나눈 사비납이거든. 그럼 그건 결국에 과로의 문제야. 마이너스 있는데 어떻게 아, 그래? 아 그런데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 너의? 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않아? 그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3분의 1을 놓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이게 없어서 지금 똑같이 나도 이렇게 풀겠죠? 그래서 얘를 남겨놓겠지. 얘라서 3인 거잖아. 괄호의 문제가 아니야? 근본적으로 그 괄호를 안쓴건네 기본 습관. 식을 내가 얘기했지. 진짜 네가 써야 되는 식이 없고 이상한 식만 써져 있고 식 졸라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 몇 문제가 날라간지 한번 보자. 일단 두 문제.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좌변, 우변은 2 맞네요, 그죠? 일단 P는 2네. 됐어? 자,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서 따로 쓰라고. 잠깐만. 얘는 N은 K일 때 8분의 K 플러스 3패 이 2의 K승보다 크다고 성립을 가정하면 8분의 N은 K 플러스 1일 때 K 플러스 4패이고 그건 8분의 K 플러스 3팩에다가 K 플러스 4를 곱한 거 맞아? 그건
여기다가 얘를 곱했으니까 여기다가 얘를 곱한 것보다는 크겠지. 그리고 이게 나겠네. 맞아? 아니? 그건 2의 k 플러스 1승보다는 커. 왜? 얘가 2 곱하기 2의 k승인데 이게 2보다 크거든. 네. 근데 잠깐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응? 얘도 그냥 k 플러스 아닌가요? 그죠? 나도 k 플러스 하고? 그지 않나? 이거, 이게 다잖아. 어? 다시 얘기해봐. 뭐라고? 나... 아니, 나도 k 플러스 하면 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는 거지? 그건 내가 문제 출제자가 아니니까 모르지. 그건 내가 문제 출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의도한 게 그건가 보지. 나다가 같은데, 어? 같나? 같을 수가 있나? 라고 헷갈리게 만들었겠지. 근데 맞는데 뭐. 그럼 6이고, 6이잖아. 봐봐. 아, 나는 그거는 4를 못 갔어? 4가 k 플러스 4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갔어야지, 여기서. 그럼 이식이랑 이식은 같다며. 이식이랑 이식은 같으려면 다시 2의 k승을 묶어버리면 k 플러스 4가 나오네. 검토할 수는 있겠네. 그잖아. 그러니까 요식이랑 같아야 되니까. 같다고 써 있으니까. 그러면 걔도 다도 나랑 똑같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그지? 얘가 아까워. 일단 첫 번째, an이 등비야. 먼저 이 생각이야. 그러면 an분의 1도 등비 아니야? 얘 초항 공비가 A1이고 R이었으면 얘는 초항이 A1분의 1이고 공비가 R분의 1은 등비 맞죠? 예. 그러면 세 개를 그치 이거 이 생각은 잘한 것 같아. 이게 12분의 7이야. 이게 32분의 21인데 그건 12분의 7에다가 몇을 곱한? R3승분의 1을 곱한 거랑 똑같은 거 예. 맞죠? 맞아? 예. 그럼 R3승은 12분의 7 곱하기 21분의 32 맞죠? 예. 맞아? 9분의 8인가? R3승이? 아, 아니지. 이게 그치, 이게 아니네. 그럼 여기가 32분의 21에서 12분의 7을 뺀 거지. 맞아? 26분의 7이었어요. 96분의 7이었어? 그럼 이게 12분의 7에다가 R3승분의 1을 곱한 건데 R3승은 8이야? 아, 그러니까 R3승은 8인 거지. R3승분, 그치. R은 2인 거죠. 그래서. 맞아? 자, 그리고 이걸 다시 가자고. A1분의 1. 그죠? 그럼 2A1분의 1. 4A1분의 1. 을한 개. 즉, 4A1분의 4, 2, 1 더하면 7. 을한 개. 12분의 7이니까 A1은 3 됐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잡았지. AN은 그러면 3 곱하기 2의 n-1 승이 이게 200보다 커지고 싶어. 그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나왔어? 네. 3 곱하기 2의 n-1 승? 네. 근데 왜안 됐어? 그렇게. 64 곱하기 3이 192야. 63이 2의 1승이고. 그럼 여기가 얘가 7이 될 때부터잖아, 그러면. 6일 때안 되고. 7일 때고, 그럼 8이잖아. 아니죠.
너몇항이라고했는데? 4항어잠깐만어그러네잠깐만아니야이건맞았어우리가뒤에답이잘못됐어뒤에풀이가개가실수가있어그럼얘는아예못했나옛날에하긴했었는데그지부부가부부끼리는악수하지않는데부부가아닌사람끼리는반드시악수한대그러면 N 쌍의부부야남편과부인이있어이렇게 N 명이있을거아니야이렇게도 N 명이있겠지그러면이렇게만빼고다된다는거다그악수는오케이그러니까이렇게할까요 N 쌍의부부가악수를했어그 AN 이라고할게됐어자그다음에 N 플러스1쌍으로갔어그러니까여기에두남편과부인이또온거야그럼남편은부인말고나머지몇명이라 EN 명이라는거지맞아N 쌍에서예그지아니나머지 EN 명이랑남편이악수할거아니야아새로들어온사람그치아얘도 EN 명이랑할거아니야총 4N 번이추가되는거아니야그치여기에 4N 을더한게이게 AN 플러스1이지맞아너이거바로잡을수있어 AN? 안외울거니왜정말공식저만신이바로바로요어이게바로안나오면이건넌정말안외우겠다는거지이건어제도이문제가나와서설명했던건데자한쌍의부부면두명밖에없는데진을들이킨악수하지말라니까얘는0이잖아이거돼아니가장마지막왜그거안해요이거잖아10이면2곱하기9곱하기10이지180이거죠아니까내가여기는이해할수있어여기를못잡았어네가만약에그건동의를하겠다고근데만약에그러니까그리고나서이걸어떻게를물어보는건이건너한테문제가있는거잖아이게기억이안나는건그렇다이해할수있겠는데그리고나서이걸써줬는데이걸어떻게라고물어보면너는이걸공부를안하는거잖아저맛이공식이네가지금가진약점이분명해보이고그걸내가얘기를하고있는데네가그걸못하겠으면해보려고해야지해보려고는하고나서모인대로해야지자
이게 3대 1이니까 2대 1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4는 됐어요? 됐죠. GAC가 세타고 탄젠 세타를 구해달래? 그럼 이 길이를 구해서 맞나? 이 길이를 구해서 코사인 공식 쓴 다음에 탄젠트로 갈 거야? 그렇게 갔니? 잠깐만. 아, 그래서 돌아간다? 잠깐만. 잠깐만. 재현아,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 네가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확인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잠깐만. 이 길이를 구할 생각을 했어? 너이 길이는 어떻게 구했어? 그러니까, 어? 이 길이 8인 걸 어떻게 알았어? 아, 그거 코사인 이거였는데. 여기에 코사인을 갔어? 그치. 여기서 코사인 공식을 얘한테 한번 쓰고, 그래서 여기에 코사인값 알아서 이 길이까지 갔다는 거지.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 삼각형에서 또 코사인 공식 썼지. 아니? 그치? 그러고 나서 코사인 쓴 다음에 사인 제곱 빼 코사인 제곱 1에다 써서 사인도 구했지. 그러면? A, B, B에 각 구한 다음에 A, C, B. 네, 아, 각, 그 코사인 B, 코사인 A, B를 구해서 반대편은 그러면은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A, B잖아요. 그걸로 사인해서 사인 세타고 이렇게랑 이렇게를 해서 그것도 나쁘진 않네요. 그 다음에 코사인문에 사인 했는데 틀렸어? 맞, 이거 아, 이건 맞았구나. 잠깐만. 근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보면 여기 코사인 써야 되고 그래서 이 길이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코사인 써서 또 구하고 그지? 맞아? 되게 귀찮다 그지? 좀더 쉬운 방법 없을까? 선생님 말처럼 코사인 제곱을 플러스 사인 제곱을 1이라는 걸 이용하면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좀 길다는 거지. 내가 좀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 가능할까요? 이 길이를 구하는 좋은 방법. 여기가 4야. 그죠? 어쩔 수 없네. 그냥 가야겠네. 일단은 첫 번째 여기를 알파라 놓을게요. 그럼 코사인 알파가 그죠? 이 자고 2 곱하기 8 곱하기 8 64 더하기 64 빼기 32 맞나? 32 64 더하기 32 하면 96인가? 64 곱하기 2니까 128인가? 그래서 몇이에요? 3분의 아니다 4분의 3인가? 그죠? 맞아요? 그러면 AD의 제곱은? AD의 제곱은 몇이었죠? 어떻게 바로 64가 나와?
네가 구했다는 거지? 네. 8의 제곱 더하기 12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12 곱하기 코사인 알파인데 그게 4분의 3이지. 64 더하기 144, 그죠? 72 마이너스 144, 64가 나왔구나. 그럼 AD는 몇이 돼? 8 되지. 네. 맞아? 그럼 여기도 알파네? 그럼 좀더 쉽게 구할 수 있네. 사인 세타분의 4랑 사인 알파분의 4로 뒤가 같은데. 그럼 여기서 사인 알파는 몇이니까? 4분의 루트 7이니까. 루트 7분의 16루트 2야. 네. 맞죠? 네. 그러면 사인 세타는 4루트 2분의 루트 7, 8분의 루트 14야. 그죠? 네.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는 64분의 14니까 64분의 50, 8분의 5루트 2겠죠. 끝났네. 이게 조금 더 빠르긴 하겠다. 6분의 루트 7. 그치?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아니, 난 이게 너무 실망스러운 게, 봐봐. 이걸 구할 거면, 이게 짝수 번째 한글만 구하는 거잖아. 그럼 AN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그 AN을 구하는 과정이 되게 이상했다고, 봐봐. 그러니까 왜 이걸 바로 안 쓰냐는 거야. 등차라며. 그럼 AN을 BN 플러스 K로 그냥 놔버려야지. 그럼 AN 플러스 1은 DN 플러스 D 플러스 K라서 두개 더하면 EDN 더하기 EK 더하기 D인데 그게 마이너스 8N 플러스 80이니까 D는 바로 마사가 이렇게 바로 나왔어야지. 맞잖아. 얘가 마사니까 더해서 80 되려면 EK는 84, K는 42. 맞아? 그러니까 AN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42가 바로 나와야지. 그러면 AEN은 마이너스 8N 더하기 몇이고? 42고. 절대값이 최소가 된대? 절대값이 최소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야? 0보다 큰가? 아니, 그러니까 다 0보다 큰데 합이 예. 0에 가까워지면 되는 거다. 이것들의 합이. 제가 마음을 그냥 그거였어요. 그지? 네? 캐드. 그럼 잠깐만. 여기서 그냥 얘 SN은 몇인데? 마이너스 4N 제곱 플러스 이게 두개 더하면 34잖아. 그럼 38N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여기다 몇을 넣어야 지금 절대값이 최소가 되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몇이죠?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마이너스 2a분의 t 하면 8분의 38. 맞아? 네. 4분의 19야. 맞지? 네.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하면?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게 n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38이니까 4분의 38, 2분의 19야, 그럼. 0이야, 그치? 됐어? 그러면 0에 최대한 가까운 거 2분의 19는 몇이지? 9.5잖아. 그럼 9 또는 12 중에 하나를 넣었을 때 최소 아니야? 절대값은? 이 x축에 얼마나 가까우냐니까. 돼요? 9를 넣으면 몇죠? 81, 마사, 마이너스 324, 38에, 8432. 어? 잠깐만. 9를 넣었지? 89, 72, 39, 7,
342야? 그럼 여기가 S9는 18이야, 그지? S10은 말400 더하기 380이니까 20이야, 그지? 얘가 제일 작네. 그지? 아니 근데 좀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려워요. 어떻게 해줄까? 조금 더 쉬운 거 없어요? 해야 되지 않을까? 고3 되면 다 이틀인데? 고3 내가 이렇게 푸는 이 방법이 내가 저번 주에 EBS 파이널 하면서 풀었던 방법이야. 그 방법 아니면 못 풀어. 2차함수 아니면. 고3은 싹다 이틀이야. 얘도. 아니, 왜 이걸. 진짜 나누라고 한 거야? 얘를 x-x 플러스 1로 나는 몫이 얘고, fx고. 나머지가 ax 더하기 b였을 거야. 왜? 2차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럼 1 집어넣으면 얘가 11 되고, A 더하기 B고, X에다 마일 집어넣으면, 얘네는 싹다 죽고, 1인데, 그게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서, 이 B는 12, B는 6, A는 5, 5X 플러스 6이야, 그지? 맞잖아. 두 개를, 뭐, 왜 집중하는? 두개 더하면 이 B는 10이라고, 그치? 아니, 너 일단 20부터 안 지웠잖아. 당당한 거야? 그러고 나서 x에다 2를 대입하겠지. fx를 이 x-1로 나눈 나머지는 f2니까. 2에 10승 더하기 2에 9승 더하기 쭉쭉쭉 해서 2 더하기 1인데. 그럼 그건 1, 3, 3fe 더하기 16이니까. 얘가 등비수열의 합. 포항 1. 지금 풀이를 보라는 건 네가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를 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의미 없고요. 2의 11승은 2048이거든. 빼기 1이니까 2047에서 16 빼래. 3FE는 2031이죠. 2031을 3으로 나누면 3,6,18, 23, 37에 22, 2, 37에 22, 677. 이거 안 세웠어? 그치? 뭐 여기서 끝난 거지, 뭐 이걸 안 세웠어. 근데 그러니까 얘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건 고1 수학이라 그럴 수 있는데 앞에 실책이 너무 많아. 얘는 잘 들어. 잘 들어. 네. am 플러스 1은 얘를 만족시킨 자연수 t의 개수야, 그지? 티가 몇 개인지를 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양변의 역수를 취하는 게 맞다는 거지. 이렇게 놓자는 거지. t를 구하는 거죠. t의 개수가 am 플러스 1이니까. 그 t는 NaN보다는 커 놨고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2에 AN보다 크지. 그러면 T의 개수는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그치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지. 그치. 2AN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지. AN 맞아? 그게 AN 플러스 1인 거지. 그럼 얘를 통해서 또 바로 AN은 공식 써야지. P가 2고 Q가 지금 1인 상황이니까 A1은 1이고 P-1분의 Q 1분의 1 곱하기 P의 N-1승 더하기 1-P분의 Q 마이너스 1 그럼 2니까 2의 N승 빼기 1이죠. 그러면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의 N승 빼기 10이잖아. 2000, 2000, 2000.
1014조. 아니, 아니, 뭔 소리야. 이걸 계산해야지. 2 빼기 1, 초항 2, 2의 10승 빼기 1, 맞아? 어. 빼기 10이잖아. 2, 2048 빼기 10이니까 2036이네. 그지? 아, 그러니까 얘는 선배들도 보면, 어? 이게 낯설어서 틀리고 온 애들 많아. 근데, 그니까 맨날, 그니까 와서, 아,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했을 때, 어, 이거 졸라 쉽잖아. 했을 때, 아, 씨. 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니까, 그 서술형 3번도 고일 거라서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들은 이걸 못한 거. 이걸 못 세운 거. 얘는 맞췄고. 그니까 얘도 이걸 못 잡은 건 좀 아쉽지만, 이걸 못 잡았으면 참 아쉽지만, 그리고 이거 기억해요. 악수할 때. 그냥 통용돼요. 어. 이 조건은, 이 조건이 변하지 않는 이상. 네. 그치. 통용될 거 아니야. 그래? 그 다음에 귀납법 여기가 좀 아쉬웠죠? 검토를 했으면, 그지? 얘는 우리 12번 맞은 거고, 그지? 2번, 5번은 말도 안 된다, 그지? 근데 이렇게밖에 안 틀렸어? 아, 9개구나. 맞네.